김하성, 27,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 간판 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돌아와도 유격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28일 이하 한국시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해도 유격수가 아닌 외야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주전으로 도약한 김하성 때문이었다. 김하성은 올 시즌 빅리그 2년차를 맞아 150경기 타율 이하의 오픈 1, 2, 11 홈런 59타점에 인상적인 성적을 남겼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백업을 전전했던 지난해와 달리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과 금지약물 복용에 따른 징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 주전 유격수를 맡아 팀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기여했다. 김하성은 첫 해에 이어 올해도 수비력을 인정받으며 벤 수비수 한슨, 애틀랜타, 미겔 로아스, 마이애미와 함께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 3인의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유격수로 1092이닝을 소화하며 실책 8개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김하성이 부상당한 타티스 주니어를 대신해 샌디에이고의 가을 야구 진출을 이끌었다라고 호평했다. "다만 성공적인 시즌에도 내년 주전 유격수 자리를 보장받은 건 아니다. 14년 3억 4천만 달러, 약 4,790억 원의 사나이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타티스 주니어는 지난 8월 경기력 향상 물질인 클로스테볼 양성 반응을 보이며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내년 시즌 개막 후 약 20경기가 흐른 시점에서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박힌 돌의 존재감이 여전히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연봉, 경기력, 스타성 등 모든 면에서 타티스 주니어가 김하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은 샌디에이고는 타티스 주니어가 빨리 뛸 수 있길 바라고 있다. "그가 나선다면 스포츠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선수가 될 수 있고 라인업을 이끌 수 있다라고 대권 도전을 위해 타티스 주니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선을 보였다. 2023 시즌 김하성이 유격수, 타티스 주니어가 외야를 담당하는 수비 라인업을 예측했다. 그러나 뉴욕포스트의 견해는 달랐다. "매체는 김하성은 올해 수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시즌을 보내며 팬들이 좋아하는 유격수로 성장했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한편 샌디에이고 AJ 프렐러 단장은 최근 타티스 주니어의 복귀 포지션을 묻는 질문에 대화를 해볼 것이다. 그는 좋은 야구 마인드를 갖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며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겠지만 우리는 팀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구단 또한 내년 주전 유격수를 두고 고민이 큰 모습이다.